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셨군요. 미나산 곰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파른궁 제2편입니다. 자, 1편에서는 파른궁에 관련된 파른궁의 단체인데 어떤 단체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그리고 왜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하면서 어떤 끔찍한 짓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고문, 학대, 폭행, 폭언,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저질렀냐고요? 그래서 제2편. 자, 위험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파룬궁은요, 진, 선, 인을 기본 원칙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법으로 1992년 중국에서 처음 전해진 뒤 현재 110여개 나라에서 1억명이 넘는 이상의 사람들이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의 수가 갑자기 점점 많아지자 장쩌민이라는 사람이 1999년 7월부터 독단적으로 파룬궁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해외에 한 파룬궁 사이트인 밍후이망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어떤 한 게시물이 올라갑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일부 굉장히 아주 악독한 경찰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병원과 비밀리에 짜고 파룬궁 수령자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판매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 자, 바로 이곳입니다. 수자정의 모 병원에서만 6개나 할당되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어떤 뭐 이런 잔인한 이런 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병원이랑 경찰관에 뭐 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어. 자,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해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말도 안 돼라고 믿기 어려웠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중국 선양 수자툰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파룬궁 수련생, 그러니까 신체 장기 매매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언이 나옵니다. 자, 2001년부터 6,000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비밀리에 이곳에 수감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병원에서는요, 파룬궁 수련생들이 그 수련생들의 생체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에서 장기들을 뽑아가는 거야. 신장, 간, 각막, 심장 이런 것들을 다 적출하는 그런 완전 너무 충격적인 끔찍한 그런 범죄 행위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었어. 자,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한 파룬궁 수련생들의 시신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비밀리에 화장을 시켜버리는 거야. 어디서? 바로 보일러실을 개조한 시체 소각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뼈 있죠. 화장한 뼈는요, 보일러실에 코크스에 섞여가지고 그냥 재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병원 뒤뜰에는요, 몰래 강제 수용소를 설치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치료한 곳이 아니야, 이 병원이. 수련생들을 강제로 감금하고 그 수련생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말도 안 되는 범죄가 행해지고 있었던 거야.
자, 외부에서 말하는 비밀 강제 수용소는요, 사실 이 선양시 수자툰 지역에 있는 랴오닝성 혈전 중서에 결합병원, 결핵병원 빗들에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병원은요, 중국에서도 심장, 뇌, 그리고 주위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중국 최고의 전문 병원이었대요. 자, 이 병원은 랴오닝중의대학, 교학병원, 그리고 선양혈전치료센터 등 몇 개의 기관들이 합병해가지고 설립한 병원이었어. 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1988년 12월 20일 날 설립됐대요. 그리고 1990년 10월 4일 수자툰 지역 정부가 선양시 혈전병원에서 부속병원과 그리고 수자툰 지역 중 병원을 합병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리고 1992년 1월 30일 수자툰 지역 선양혈전병 연구소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듣기론 복잡하지만 여러가지 어떤 기관들이 합쳐가지고 어떤 큰 병원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병원이 지역 선양혈전병 연구 설립까지 인가받게 된 거지. 그리고 1993년 5월 10일 랴오닝성 위생청에서 랴오닝 중의학원 교학병원을 인가받고 1994년 5월 12일 랴오닝성 위생청에 2급 갑등 중의병원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1994년 11월 18일 랴오닝성 위생청에 랴오닝성 혈전병 중서 결합 의료센터로 등록되었고 1998년 6월 10일 중국 국가 중의약관리국에 의해서 중국 중의 혈전병 의료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가 뭐 인가받고 하는 거 보면 중국 이 나라에서도 인정한 최고의 병원이라는 건 확실한 거야. 자, 이 병원의 직원만 460명, 24개 과가 있고 20개의 부속 교실이 있었다고 해요. 자, 병원에는요, 선양혈전병원 연구소가 있는데 최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었대. 그리고 그 배치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의학, 교육, 연구 이 모든 게 결합되어 있어서 중의학과 혈전 전문과라는 그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갖춘 현대화된 병원이에요. 자, 2004년 7월 4일 중국 화상신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 선양 수자툰의 한 농민이 어떤 농민이 농부가 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애매하고 기묘하게 화장이 돼요. 시체를 화장시켜버려. 그래서 이 기사가 중국의 화상신보라는 곳에 실리게 되지.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한 사망진단서입니다. 자, 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바로 수자툰 중국 중의 혈전병 의료센터였던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에 중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병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게 저 병원 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뭐야? 저 기사가 사실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자, 2006년 3월 8일 전 일본 주재 중공 기자가,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미국 대기원시보에 익명으로 제보를 합니다. 궁금하시죠? 당시 인터뷰 내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NTV 다큐멘터리 생사지간, 그러니까 중국 생체 장기 적출 신상이라는 한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당시의 인터뷰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 인터뷰 내용은요. 일본의 한 중국의 어떤 한 기자가 이분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게요. 我不能很确切的那个说这么一个数字，因为经常性有变动，但是在当时吧，所得到的数据呢，应该是有6000人，但是当时是在那个2年前左右吧。 也就是2004年，左右的那个时间里面，他们是在里面，可能是在被强迫转化、被打、被关押，在生命垂危的时候，然后器官被取出来、被移植、被卖，是可以这么理解吗？对，我认为是这个情况，但是，他们一定是在一种什么样的一种情况下，是被迫的，就是说，或者说是在毫无知觉的情况下，那个上了手术台。 取出了他们的脏器，我认为是这种情况。这些人还有出来的可能性吗？我只能在心里祈祷着他们能够出来，他们能平安的回到他们家人的身边。 자, 이게 중국 기자가 이제 그 제보한 이런 한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파룬군 수련자들이 그 병원에 있었고 거기에서 산채로 생체 장기 생체로 그 장기 이식 장기 매매를 억지로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 죽였냐? 이유는 하나야. 왜? 파룬궁을 수련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우리는요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원래 제보한 인터뷰를 들었는데, 자, 이분의 인터뷰가 있고 나서 여러분. 9일 뒤에 어떤 한 여성이 그 대기원 15에 그 은밀한 강제로 감금시켰던 그 감금 장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 그 여성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얼굴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자, 그녀는요, 강제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어. 자, 이 수용소는 선양 수자층 랴오닝성 혈전증서의 결합병원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녀가 그렇게 폭로합니다. 왜냐면 그곳은 바로 이 그녀가 실제로 일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 자,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 남편이 살아있는,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각막을 적출하는 수술에 참여했다는 거야. 자, 그녀도 그 파룬궁 수련자가 감금되어 있던 그 결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전 남편은 의사였는데 그 전 남편은 또 그 수련자의 눈 각막을 뽑은 거야. 살아있는 수련자의 눈을. 자, 6,000명 중 4분의 3이 장기 적출을 당하고 바로 소각된다고 해요. 자, 장기를 적출당한 파룬궁 수련생들 가운데 굉장히 신체가 허약한 사람도 있었어.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어. 자, 이들 대부분은 되게 정당한 뭐 법적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한 게 아니야.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냥 막 빼간 거야, 장기를.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당연히 없었고, 또 그들을 잡아올 때 그들의 신분증을 다 불태웠거나 했기 때문에 신분증도 없었어. 자, 그리고 그들이 장기를 적출당한 후에 아무도 시체를 인수해가지 않았어. 왜냐면 그들이 죽은지도 몰랐고, 그들이 장기를 그렇게 강제로 적출당한지도 몰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어떻게 시체를 가져가겠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시체를 누군가가 죽었고 이런 걸 병원에서 딱히 기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병원에서 가족들이 시체를 인수해 간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데려갔어요 라면서 말이에요.
일단 이 병원에 들여왔다. 파룬군 수련자들이 이 병원에 들어왔으면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했대. 그래서 6,000명 중에 그 파룬궁 수련자들 6,000명 중에 4분의 3, 거의 반 이상이 이미 심장, 신장, 각막, 피부, 뭐 간,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적출된 이에 죽었고, 그리고 시체를 태워버린 거야. 자, 이번에 증언한 이 병원 직원이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 적출에 참여한 의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 당연히 의사가 빼갔겠지. 자, 이 의사의 말에 따르면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파룬궁 수련인들이 아직도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어. 그리고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증거를 없애고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 또한 죽여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기자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 직원들은 강제 수용소에 관련된 일을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병원에서는 오직 소수의 관리직과 일부 의사들만이 비밀리에 장기 적출 수술에 종사하고 있어요. 병원의 다른 직원들 가운데 일부분은 이 일을 알고 있죠. 그런데 깊이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죠. 다 피해요. 왜냐면 잘못 말했다간 이 일로 인해서 죽거나 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예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쪽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의사들만 이 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하도록 선발돼요. 자,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수련생들의 장기를 적출할 때 살아있는 채로 장기 적출을 하나요? 그렇다면 그 수련생들의 가족들은 알고 있나요? 이곳에 수감되어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대부분은 선양 다베이 감옥, 마산자 노동교양소와 또 다른 감옥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들이거나 공원이나 민가에서 강제로 체포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정식 구속영장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사정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룬궁 탄압 학살 정책 기억나시나요? 자,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이 장점인이 정해놓은 학살 정책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시킨다. 둘째, 때려 죽여도 자살로 친다. 셋째,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죽었으면 즉시 화장하라. 이 세 가지야. 파룬궁 수련자들을 잡으면. 그러니까 때려 죽였어. 얘가 죽었어. 그럼 뭐야?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 얘 자살한 거야. 그래서 이 정책을 실행시킨 거야. 너무나도 잘. 자, 그렇기 때문에 파룬궁 수련생들의 사망은 그 어떤 감옥이나 병원에서 그렇게 큰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던 거지. 자, 중공의 탄압, 그 파룬궁 탄압에 의해서 이 의료 종사자들은 자, 이들을 살인이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살인을 한 거야. 이 파룬궁 수련자가. 안 좋은 범행 저질렀어. 그래, 너 사형! 이라고 해서 억지로 사형 판결을 받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의사들이 그래, 너 죽을 거면 장기 기증 좋은 일 하고 가라. 라고 해가지고 장기를 적출한 거죠. 아니면 아, 이 파룬궁 수련생들 갑자기 파룬궁 이걸 수련하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 혼자 막 미치더니 곧 죽을 것 같아. 라면서 가족들한테 얘가 갑자기 파룬궁 수련을 하다가 귀신이 들렸다.
혹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갑자기 곧 죽게 생겼다 라는 통지를 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장기 적출을 당한 이 8연군 수련생들은요, 자, 몇 가지로 분리된대요. 자, 일단은 살아있는 이 생체에서 적출한 장기의 가치는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몸에서 적출한 장기보다 그 가치가 훨씬 높대요. 모르겠어. 죽은 사람한테 뽑는 장기랑 살아있는 상태에서 뽑은 장기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 신선도가 조금 뭔가 다르대. 때문에 이 파릉도 수련인들의 장기를 적출할 때 아직 숨이 끊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시체 소각로 바로 옆에서 그 장기를 적출당한 다음에 그냥 태워버리는 거야. 바로. 그럼 어떻게?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거지. 자, 장기를 적출당한 사람들은 의사가 칼자국을 잘 봉합한 다음에 가족 혹은 가족 대리로 서명을 하게 하는 거야. 어따가? 얘 화장시켜도 돼? 라는 그 서류 용지에다가. 그리고 화장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 죽은 사람이 자기 가족인데 이미 죽어버렸고 화장시켰으니까 장기가 적출됐는지 어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미 사람을 다 화장시켰는데 어떻게 알겠어.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적출하냐. 자, 다른 지역 감옥의 일부 파룬궁 수련인들은요, 원래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일부러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고문 중에 하나 뭐였지? 약물 주입이 있었어. 이 건강한 사람들한테 억지로 이 약물을 맞으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약물을 투입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지. 그리고 수잣은 강제 수용소에 보내는 거야. 그리고 계속 학대하는 거야. 그래서 학대하다 지친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장기를 적출한 후 비밀리에 또 시체를 소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치게 한 다음에 죽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었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시체를 이 사람들의 죽음을 누가 할 거야? 그래서 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죠? 직접 장기 적출에 참여한 의사신가요? 아니요. 저는 선양 수자튼 랴오닝성 혈전증서 결합병원에서 근무했는데 바로 이곳이 강제 수용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 전 남편은 파릉궁 수련생 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를 했어요. 이 일로 저희 가족에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죠. 아는 사실을 좀 전부 말씀해 주세요. 2001년부터 우리 병원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수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들을 그냥 병원 뒷뜰에 있는 단층 가옥에만 수감했죠. 그럼 나중에 병원 측에서 단층 가옥을 철거했는데 당시 수감되어 있던 수련생들이 대체 어느 곳으로 옮겨졌는지는 몰라요. 병원에 많은 직원들이 몰래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 말에 따르면 비밀리에 병원 지하실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병원 내부에 그 방대한 규모의 비밀 지하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당시 우리가 출근했을 때 병원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물, 그리고 수술장갑, 일회용품 등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말했거든요. 담당 직원들은 당시 구매 규모로 추산할 때 적어도 한 6,000명 정도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수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파룬궁 수련생들은 병원 앞에 있는 4층 건물 입원실이나 일반 사무실에 수감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근무자들도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냥 우린 단지 아주 가끔 침대를 1층으로 끌고 갈 때 무슨 검사를 하는 파른궁 수련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허약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규모 파른궁 수련생들을 비밀리에 수감하는 곳이 어딘지는 몰랐어요. 한 직원이 병원 고위층한테 왜 이렇게 많은 음식물이랑 수술 장갑 등 일회용품들을 구매하는지 물은 적이 있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도 물었는데 그때 그 병원 고위층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니들은 니들 일이나 잘해. 다른 것들은 묻지 마. 알았어?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설마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녀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그녀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我的前夫曾经参与过摘除法轮功学员器官的手术，他是一名脑外科医生，参与摘除法轮功学员眼角膜手术，包括部分在法轮功学员活体上摘除眼角膜。我的家人告诉我说，他说你不知道我有多么痛苦，因为这些法轮功学员是活的。 若从使人身体上摘除器官，这还好说；可这群都真的还是活的。这些事情都是秘密进行的。我们医院参与的医生很多是从其他医院调过来的实习医生。这些人的器官被摘除以后，有的人就直接被丢进焚尸炉中火化，没有留下任何痕迹。 자, 2001년부터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한 적이 있다. 자, 그는 사전에 이 사실을 숨겼었다. 병원 측에서는 각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들만 선발해서 이 비밀 수술을 맡겼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그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았다. 밤에 자주 악몽을 꿨고 그리고 그는 매우 놀라고 무언가를 굉장히 두려워했다. 여러 차례 묻고 난 후에야 그는 나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이미 2001년부터 상사의 지시에 의해 파른궁 수련생 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2003년이었는데 그는 몇 년 동안 이 사건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머물면서 이런 범죄 행위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일에서 벗어나려고 외국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고통을 모른다. 이 파른궁 수련생들은 살아있었다. 만약 죽은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한다면 괜찮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했다. 라는 게 그녀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자,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병원에는 아직 장기적출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론 아직 있어요. 이 일은 아직까지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참여한 의사들 대부분은 다른 병원에서 온 전공의들이에요. 파른궁 수련생들의 생명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은 당국에 의해 무시돼 버려요. 그들의 신체는 그저 전공의들의 실험용으로 쓰일 뿐이에요. 우리 병원은 인사이동이 빈번한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일을 한 후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잇따라 전근이나 혹은 익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하거나 인사기록 파일이 이송되거나 그리고 이름이 뒤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최후에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병원 직원들은 다른 병원에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병원 어디를 가나 그곳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병원 직원들이 피하는 화제이기도 해요. 시체 소각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장기를 적출한 사람은 바로 산채로 화장을 시킨다고 하던데요. 우리 병원 직원들은 그것을 시체 소각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그곳은 보일러실이에요. 북은 농촌에서 고연된 가난한 농부들이 그 보일러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뒤부터 그들은 어디선가 손목시계, 반지, 목걸이 등을 모았고 그 양도 적지 않았어요. 병원 직원들은 이 장신구와 손목시계들이 이미 장기가 적출된 후 소각로에 던져진 파릉궁 수련생들로부터 이 농부들이 훔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병원 직원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소각로에 넣어져 화장당한다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럼 수술할 때 마취를 하나요? 마취를 하긴 해요. 그런데 중국 병원에서는 마취약이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인원수에 따라서 마취약의 공급량을 할당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공개된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록된 수술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술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수술용품의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약이 부족하죠. 그럼 비밀리에 진행되는 수술에는 정상적인 마취약을 얻을 수 없어요. 마취약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련생들을 수술할 때는 마취약도 줄이고 용량도 아주 조금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적출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은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장기를 적출당할 때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2001년부터 수감된 6,000명 중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들은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현재 수자툰에 수감된 파릉궁 수련생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난 파릉궁 수련생들에 대한 장기 적출 범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장기들이 팔려가는 곳은 주로 어딘가요? 뭐 정부 고위층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마 주로 태국으로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도 팔려나가죠. 현재 중국에서는 피부, 각막,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장기를 기다리고 있죠. 현재 신장 하나에 3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 사업은 이윤이 많이 남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병원 고위층이나 중공위생계통의 관료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인 범죄예요. 중국 정부 관료로부터 의사가 장기 매입자들이 집단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익은 모두 공동으로 얻어가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파릉궁 수련생들이 장기 적출 대상자로 선택됐죠? 많은 파릉궁 수련생들이 잡혀올 때 가족들도 모르게 이곳에 잡혀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생들이 죽어도 그 누구도 시체를 인수하러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런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당신도 위험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이 병원에 아직도 파릉궁 수련생들이 수감되어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어요.
저는 그저 이 사건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알려져서 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난 이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이런 범죄에 가담했던 제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싶어요. 나는 파룬궁 수련생은 아니지만 이 병원의 직원으로서 이 사슬의 진상을 폭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하루빨리 구해내야 돼요. 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장기는 비록 일부 환자들의 몸에서 생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병원 측에 의해서 강제로 죽임을 당한 거라고요. 나는 국제사회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이런 끔찍한 죄악이 저지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길고 길었던 그녀의 인터뷰였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인터뷰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자도 이 증인도 직접 본 적은 없는 거야. 그치? 하지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진짜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팩트겠죠.